방금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겨우 국회의 문턱을 통과한 것입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제 1년 만에 됐는데요. 이 법안 통과 소식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그 소위에서 이제 통과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 소위는 이제 또 전체 회의를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법, 그러니까 개인정보법하고 신용정보법은 이미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예. 네. 먼저 이 데이터 3법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 어떤 점이 있는지 샵 3698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 산업협회장, 또 조풍현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국회 오늘 데이터법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위만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이 소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상임위원을 이미 통과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님 보시기에 네. 왜 이렇게 세 가지 법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두 개의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하나 법은 이제야 그것도 과방위의 소위에서 통과됐거든요. 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드린 거죠? 지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데이터 3법의 골자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데이터 3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법안이 결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 규제 내용이 행안부, 또 금융위, 행안위, 금융위, 정보통신부, 과방위 이런 각각 나누어져서 법과 규제가 중복돼서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 규제를 많이 받고 네. 있고 한계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은 각각 따로 처리되는 것보다 네. 같이 한꺼번에 통과가 돼야만 네. 그야말로 데이터 3법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대한 건 법안 소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했지만 그때 여상규 법사위원장께서 정보통신망법까지 올라오면 네. 같이 그거를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조풍현 회장님, 그 정보통신망법이 다른 두 개 법보다 늦게 통과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EU 수준의 그 GDPR, 네. 이 개인정보 GDPR이 네. GDPR, 네. 예, 개인정보법이 무슨 뭐 그렇게 혁신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해 네.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거래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법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이 세 개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주 그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은 조직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 네네. 그 조직에 대한 독립성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와 그 비식별화했을 때 재식별에 대한 이 부분. 세 번째는 이걸 활용적인 측면에 기존에 이제 통계나 연구나 그 기타에 대해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네네. 책이 세 개의 부분이 이제 담아져 있는 네네. 아주 그 매우 기본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네, 지금 조 회장님, 지금 네. 조풍현 회장님께서 세 개의 법안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네. 사실 시청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세 개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 특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좀 간략간략하게 세 개의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소프트 ICT 총연합회 조풍현 회장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정보통신망법에 담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네, 네. 부분에 대한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정보통신망법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산업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위의 사례를 침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담고 있는 법안이 개인정보법이었는데 그 부분이 비식별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가명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 가명정보라고 하는 거는 조강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해화동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고 이런 개인적 뭐 전화번호가 네. 어떻고 뭐 주소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없게끔 그런 정보로 바꾸어서 아예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네네. 정보로 만들어서 예. 그런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지금 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통신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한다든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공익서비스에 공익 차원에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가 결국 핵심입니다. 예.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은 결국 그러한 개인정보를 금융, 요즘 핀테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융 쪽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일일이 다 동의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금융 신용 정보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뱅크샐러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뱅크샐러드라는 네. 앱이 있는데 그 휴대폰에 자기의 개인 금융 여러 가지의 자산들을 네, 하나의 네. 앱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앱인데 그런 뱅크샐러드와 같은 그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에 가서 공인인증서 깔아서 뭘 깔고 해서 다 동의하고 이럴 필요 없이 네, 네. 어느 한 곳에 내가 동의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네. 개인정보에 대해서 금융정보를, 금융자산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에 알아서 다 취합해 와서 서비스를 해달라. 이거는 내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에 대한 내 주권이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게끔 법적으로 보장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만 그 동의를 하면 모든 곳에 내 개인 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뱅크샐러드의 김태훈 대표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협회 부회장사이기도 한데 지금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제 기술적인 용어인데, 기술이라면?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우회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금융 그런 핀테크 기술들은 보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다 거래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법안이 동의한다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 할 수 없는 거죠. 뭐 변칙은 아니겠지만 예, 대안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뱅크샐러드 입장에서도 만약 이런 데이터 3법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 해외 그런 핀테크 기업에 다 묻히게 되고 말 거다. 그래서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고뇌에 차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풍영 회장님, 지금 이 데이터 3법 외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이게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좀 간단히 좀 전에 설명드려야 할 게 예. 지금 이제 데이터 산업이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술 외에 이제 이런 것을 사람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이런 산업들이 발전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지금 데이터 3법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번에 이게 명문화되고 관리하고 절차 이런 것들을 담은 건데 이제 사람이나 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담고 있죠. 예.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약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작년 11월에 이것도 그 정부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데이터 3법도 작년 11월에 제출이 됐죠. 예. 네. 그래가지고 입법 발의 했는데 정부가 발의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이미 기업계나 정부와 또는 입법 기관과 충분히
조율해서 올라온 법 내용을 담고 네, 있습니다. 네. 한 6장 정도에서 많은 양들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다 갖다가 개발해서 공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장을 해주고 반입이나 반출을 해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네. 어려움을 이제 지금 가지고 있죠. 네, 또 두 번째는 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이제 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이 기술자가 들어가서 개발한 대가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개발하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하는 그 대가를 받는 이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네. 묶어서 네. 발주를 내고 있죠. 네네. 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도 관심이고 사실 오늘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데이터 3법인데 이 데이터 3법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토스를 운영하는 리퍼브리카 대표도 네. 역시 그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 3법이 네. 다 통과되고 나면 네. 우리 국민들 네. 이게 어떤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그 사례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는 저는 의료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제가 병원 진료를 A병원, 대학병원에서 뭐 MRI를 찍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했던 게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예.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또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라는 그 규제 네.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활용하는 게 막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는 내 데이터인데 내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만약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한다든가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 개인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내 그걸 동의를 했다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 개인한테도 프로핏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이 데이터라는 본인 데이터라는 그런 컨셉인데 자기 정보 관련 그렇죠. 네. 자기 정보의 그 주체는 자기지 않습니까? 조 회장님, 예. 마이데이터가 지금 자기 정보 관리하는 건데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예.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뱅크 샐러드도 결국 마이데이터에 네. 해당되는 거고요. 또 의료 쪽에 제가 아픈 뭐 그런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또 통신 데이터, 또 보험에 가입된 데이터, 굉장히 내 개인에 대한 내 휴대폰 하나만 이렇게 하더라도 요즘 검찰에 압수수색 가면 휴대폰부터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내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걸 네. 가지고 만들어낸 서비스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를 다 드리기에 네. 어려울 마이 정도로. 마이데이터라는 게 뭐 네. 애플리케이션? 아닙니다. 내 데이터입니다. 건가요? 내 데이터가 네. 휴대폰에도 만들어져 있고 내 데이터가 어떤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도 남겨져 있고. 그런데 그 산업이 만약에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네. 마이데이터 산업이 좀 활짝 열린다면 네.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네. 정보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네.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그런 있죠.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네.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과 금융을 결합할 수도 있고 네. 또 위치 기반 데이터하고 같이 엮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SK텔레콤하고도 같이 엮이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네, 네. 근데 통신이 갑자기 끊겼다 이거죠. 네. 근데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아, 이 사람은 사고 난 것 같으니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이 해서 이 사람 빨리 긴급 구난 서비스를 연결한다든가 그것도 가능할 것이고. 근데 예. 또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때 민감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단면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악영향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 ICT 기술이 세상을 자동화하고 빠르게 효율화하는 쪽으로 많이 ICT 기술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는 얼마나 인간과 인류와 세상을 잘 이해하느냐가 결국 ICT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선호하고 있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캐치하고 있죠. 그게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방금,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IT뿐 아니라 금융, 뭐 의료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가가치가 있을 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맞습니다.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네.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제 우리나라 그 공공 데이터 개방이 2만 4천 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미국이 24만 건 정도를 하고 있다. 약 한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지휘원님이 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려고 그러면 개인의 정보를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수정해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약간은 이제 죄송스럽지만 후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네. 그 재결합을 했을 때 문제점, 아까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나 그 또는 그 금융의 카드 데이터나 또는 통신 데이터와 결합, 그 가명 정보가 결합이 됐을 때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차량 번호가 차량을 관리하는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터 가명화, 차량 정보 가명화돼서 다른 데이터와 결합이 됐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 네네.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좀 더 그 관리의 절차라든가 예. 또는 기술,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예. 그 시스템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더 시행을 하면서 저는 보강해내야 한다라고 보고 사실 그래서 지금 예. 보강 통과가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명정보의 예. 경우에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비식별 조회장님 비식별 정보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그 이용자들의 추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50만 명의 이용권을 이제 비식별 정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대 연구팀에서 그 넷플릭스의 비식별 자료하고 자기들의 영화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 있는 자료를 묶어가지고 식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식별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정보가 나온 거죠. 유출된 거죠. 이런 걱정도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더라도 뭔가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예, 그거는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고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이고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창출하는 어떤 그 공감대 여기에 대한 합의를 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저는 데이터 3법 통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진을 하면서 부작용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넷플릭스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오래전부터 이걸 가명화하든 비식별화하든 그런 데이터를 다시 조합을 하면 재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시민단체들도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행기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납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갈 수 있고 편리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거는 엄만 그런 시행령이나 규정을 통해서 엄벌에 처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바로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인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회장님, 그 지금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혹시 해외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데 미국, 일본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거래소가 4천 개가 지금 넘고 미국이 한 650개, EU가 915개 해서 데이터 거래 시장이 미국만 했을 때 한 150조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거래에 대한 이 시장, 특히 마이데이터 개인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한 마이데이터 거래 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옛말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그런 격이 되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으면
데이터 산업 시장이 우리나라 한 15조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 네.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다 15조를 분석을 해보면 한 네. 1.8조는 이런 기술 시장입니다. 네. 아까 같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 시장. 그다음에 네. 한 6.2조는 이런 거 구축해주고 사람이 들어가서 구축해주는 그런 시장이고 나머지 7조가 이런 그 데이터 거래 시장입니다. 데이터 서비스하고 거래하는 시장. 그 데이터 거래나 서비스도 지금 데이터 3법에서 중요해서 그런 투명성과 이런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 패키징이 돼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산업과 연관을 시켜서 해줘야만 네. 이런 기술 시장과 솔루션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축 시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들어와서 예. 데이터 산업이 진작이 될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보통신망법까지 이제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데이터 산법에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좀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사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나 그동안 언론이나 이렇게 조명되는 걸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또 이게 또 바로 연관돼서 생각을 네.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우리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IT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나라이고 또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거기에 또 전 세계에 내놓을 만큼 데이터 개방 지수가 전 세계 1위거든요. 여기에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후손들에게 정말 창피한 일을 창피한 업보를 남기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예. 꼭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일을 고려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예. 예,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조 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데이터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력 여기 이제 2023년까지 한 2만 2천 명이 네. 데이터 기술자들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에 한 그 10만 명 양성할 수 있는 데이터 네. 그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네. 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풍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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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